솔직히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따라잡는 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학습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금 학생분 기분 대단하신 겁니다.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친구 수능을 아는데 수학에서 한 개 틀렸나? 와, 이게 바로 서강대학교의 클라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진 시크백 MC 이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무도 안 반가워해 주잖아요. 좀 반가워해 주세요, 담당자님. 감독님! 와! 제가 나온 이곳은 신촌입니다. 신촌에 나온 이유는 바로 명문대학교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교육회사 웅진시크빅이 명문대학교 학생들의 초중고 시절 찐 공부법과 학습법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이곳에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 그 공부습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문대학교 합격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찐 공부법, 어린 시절 공부 습관들을 제가 한번 탓탓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시죠. 어디로 가? 이리로 가? 날씨가 좋다, 오늘. 저분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혹시 저희가 웅진신급에서 인터뷰 잠깐 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 가능하세요? 촬영이요? 네, 촬영이요. 저희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아, 네네. 어, 가능하세요? 오, 가능하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성균관대학교 1과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와, 성균관대학교. 네. 마침 저희가 좀 찾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성균관대학교는 여기서 거리가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촌까지 오셨네요. 아, 연대 친구랑 밥 속이 밥 약속이 있어가지고. 역시 원래 이제 예쁜 친구들 옆에 예쁜 사람이 있고 똑똑한 분들 옆에 똑똑한 사람이 있나 봐요. 아유, 네. 학교 다니실 때는 전교 몇 등 정도 해보셨나요? 그냥 상위권 정도에 있었다까지는 기억이 나거든요. 전교 1등도 해보셨어요? 1등까지는 안 해봤고. 네. 한 2등에서 3등 정도까지. 제가 공부에 그렇게 열정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서.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말자. 그러셨군요. 열정이 없으셨는데 성균관대 가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몇 살부터 공부를 좀 잘했다고 느끼셨나요? 공부를 좀 좋아했었어요. 오늘 막 이상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댓글에 어마무시한 글들 많이 받길 예정입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라라고 커리큘럼을 좀 적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사실 커리큘럼은 안 짜주셨고 그냥 좀 재미를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혹시? 그냥 성적에 대한 일단 부담은 주시진 않으셨고 계속 좀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 알아서 해, 너 못하면 이제 네 인생이야 라는 식으로 좀 세게 좀 나오셨던 기억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공부를 하라는 말보다는 책임감을 좀. 네네, 좀 그런 느낌. 와, 진짜 멋지시다. 대학교 가면은 이런 게 좋다, 대학교 캠퍼스를 꿈꾸는 아이들에게도 혹시 CC나? CC는 꿈은 안 키웠으면 좋겠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되니까. 그냥 대학교 가면 되게 자유롭습니다. 싹 다 그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난다. 네, 좋네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상품권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타트가 좋은데요? 자신 있어. 자, 안녕하세요. 여기 대학생이세요? 아, 여기 있어가지고 대학원. 아, 제가 오늘 딱 10번만 까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 인터뷰...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하시고요. 대학생이 되셨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시겠죠? 다들 수업에 가시겠죠, 여러분들? 인터뷰하실 분? 저 잠시 인터뷰. 잠깐만.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도 안 해줘서. 네, 딱 한 번만. 우리 미모의 여성분께서 한 번만 해주시면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너무 기다렸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니고 있는 전기전자공학과 민선우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반에서 몇 등 정도 하셨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한 2, 3등 이렇게 해서 유지는 했었습니다. 와, 아니, 네. 전교로 하면 한 20등 내지였을 거예요. 와, 엄청나네요. 공부를 진짜 잘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습관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습관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조금 푸시를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그럼 계속 부모님께서 공부하라 그 말만 듣고 공부를 하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 그래도 초반에는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스스로 좀 공부에 재미를 찾아서 시작하게 된 것 같고 또 친언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 재미를 들렀다고 하시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의 재미를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저도 명확한 계기가 있지는 않았는데 뭔가 인풋을 한 만큼 아웃풋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미가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공부법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공부법은 없는 것 같고 저는 자주자주 보는 게 저의 공부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 자주자주 보는 거? 네, 그러니까 뭔가 막힐 때 계속 거기에 눌러붙지 않고 그냥 다음에 한번 다시 그 책을 폈을 때에 이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독서법이 공부에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독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때는 공부를 하면서 독서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더 국어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 영역에 있어서 좀 이해력이 확실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생기는 이해력이 네. 공부에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와! 학생분의 후배가 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공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공부는 또 하면 할수록 아웃풋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와우. 최선을 다하면 빛을 바라는 시간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고 저도 그렇게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어디 가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대학생이세요, 두 분?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짧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강대에 다니고 있는 22살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서강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2살 화학과 박민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밴드로 만났어요. 느낌이 드럼, 베이스. 너무 아니에요. 보컬? 네, 보컬이에요. 보여주셔야죠. 당연히 보여. 당연히 보여. 간단하게. 이게 바로 서강대학교의 클라스다.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나뿐인 선물. 다시는 그대와 같은 사람 없을 테니. 우와! 엄청 잘한다! 감사합니다. 짱 잘한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제 공부를 좀 잘하셨는지, 중학교, 등학교 때도. 수학은 그래도 좋아하고 많이 했어가지고 네 잘 어느 정도 했다고. 반에서 그러면 상위권 아니시겠죠 당연히. 저 뭐 한 수학은 뭐 1, 2등 했고. 제가 이 친구 수능을 아는데 수학에서 한 개 틀렸나? 와. 22학년. 불수능 아니셨나요 그때? 네 그쵸. 오 저 기억해요. 그 뉴스에도 떴던 기억이 나는데 죽음의 문제였다고는. 친구분께서는요? 사실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운이 좋아가지고 온 케이스가 아닌가? 네, 그렇죠. 아 근데 중학교 때는 사실 전교 1등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수시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수시로 왔고 이 친구는 정시.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재미를 붙여야 된다. 아니면은 부모님의 뭐 압박 속에서 공부를 해서 잘했다. 뭐 되게 많잖아요. 두 분은 재미를 붙인 케이스인지? 저는 그 부모님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약간 너 인생은 너가 사는 거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자기 주도적으로 살도록 조금 많이 교육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근데... 같은 부모님은 아니시겠죠? 똑같은 말씀해 주신 분이 진짜요? 아 제 인생이니까 좀 제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던 좀 동기? 약간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비슷한데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어가지고 근데 그리고 제가 좀 머리 쓰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예전부터 저희 엄마랑 그래서 맨날 보드게임 하고 막 화투도 막 가르쳐요. 아 진짜로? 그런 보드게임 같은 것도 많이 그쵸? 하셨군요 부모님이랑 화투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아직도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약간의 게임 같은 것들이 공부를 살짝 연결이 될까요?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머리 쓰는 거 자체가 좋아하면은 좀 네. 공부도 좀 흥미를 좀 가지기가 좀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이들이 그쵸. 공부에 흥미를 갖는 것. 어릴 적에 좀 독서를 좀 많이 하셨을까요? 저는 진짜 독서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독서를 되게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 집에 이제 전집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사놓으시고. 아마 응진 것도 있지 않을까? 응진 것도요? 역시나! 아 그럼 잠깐 여기서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응진 싱크빅이 시작하는 책다른 구독! 책과 가까워지는 첫 시작! 응진 싱크빅! 이야 이렇게 해줘!
아 역시. 와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학원 일절 안 다녔는데 딱 하나 다녔던 게 이제 독서 토론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다녔었고, 부모님께서 사실 초중고등학생 이제 과외를 하고 계시는데 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독서다. 좀 성적이 안 나오면 그 학생들에게 독서를 하라고 이제 책을 추천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독서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네.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 왔어. 이대 앞에, 이대 앞. 답을 해주실 것 같은 분을. 저희 그 웅진싱크빅에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휴대폰 케이스 뒤쪽을 보시고 실제로 약간의 본인의 어떤 좌우명일까요? 요즘 좌우명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좋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하고 있는 23학번 신우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23학번 재학 중인 허윤이라고 합니다. 학생 때 몇 등이셨을까요, 두 분은? 전교 4등 정도 했습니다. 저는 한 30등 했어요. 오, 30등! 네, 저는 재수했어요. 아, 공부를 한번 더 하셨군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좀 어떻게 흥미를 좀 느끼셨을까요? 어렸을 때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게, 커서도 많이 체감을 했는데 독서 영역 있잖아요. 수능 국어 네. 독서 영역.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어려움이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독서 덕분이라는 걸 느끼셨나요? 네네. 왜냐면 이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글을 이해하는 속도나 읽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 읽으면 이제 스티커 붙여서 그걸로 이제 좀 막 상품 주고 이런 걸 하셨었거든요. 소소하게 사주시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막 되게 여러 갈래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문학 같은 것도 수능 공부할 때 그냥 새로운 게 딱히 없네라고 느꼈던 것 같고. 독서와 정말로 공부하는 연결이 된다? 네, 이제 길게 봤을 때도 배경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어머니가 사서직이셔가지고 네.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습득력이 빠르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습을 좀 선행학습을 어렸을 때 좀 했었는데 그거 바탕으로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노트 필기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습한 거 바탕으로 혼자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아이들 혹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시켜보고 싶은 부모님들께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공부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과외를 해보고 하면서 네. 이제 실제로 가르치고 계시군요. 네네네. 네. 그런 교육 쪽에서도 되게 좀 보고 있고 그러는 게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동기랑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남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까지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랑 그 이상을 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서 미쳐보는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부모님이든 주변 이제 친구들을 뭐 통해서 좀 찾아가는 과정을 뒷받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그 동기와 목적을 언제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저는 답변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예체능을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한 케이스인데, 그 예체능 할 때도 다녔던 공부방 선생님이 막 너는 공부해도 잘 할 거야 이런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자신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응원의 말들 하나하나 듣고 아 나도 공부가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다가 네. 성적도 잘 나오니까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주변 선생님의 응원과 격려가 동기와 목적이 됐고, 동기가 됐고, 그걸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이화여대에도 합격을 하셨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멋지세요, 지금! 우리 이제 이대를 입학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신다면?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고 뭐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그냥 정문 여기 앞까지만 오셔서 ECC만 딱 보시면 아 내가 다니게 될 학교구나 하면서 아이들 좀... 견학을 다녀도 괜찮겠네요. 네, 근데 학교가 진짜 이뻐서 네, 네 여기저기 그렇죠. 좀 정기를 받아가시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에 재학 중인 24학번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근데 전 사실 공부를 고등학교 이후에 시작해서 고등학교 케이스여서 바로 그러시죠. 저는 재수를 했는데 네. 재수할 때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입학을
그래서 저는 제가 재수생으로 느낀 건 어렸을 때 애들한테 사회 학습을 강요시키는 것보다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와, 역시 내가 하고 싶어 사는 맞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대학 오시면 자기주도적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 많지 강요로 인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동기라는 게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그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열심히만으로 이렇게까지 멋진 성취를 이뤄낼 수 있으실 걸까요? 열심히만 하겠다고 당연히 누구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마음 먹은 만큼 행동해야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말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행학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솔직히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따라잡는 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습을 그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금 학생분께서 대단하신 겁니다.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지 복습을 해서 자기가 아는 게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항상 머리 안에서 끄집어낼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네. 문제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백지를 두고 써요? 백지를 두고 개념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요. 아, 그러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에 적히지 않을 때 내가 이걸 제대로 그럼, 알지 못한 거구나. 그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공부는 요령이 있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해서 습관적으로 나와야 결과가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언 겸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너무 많은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하루에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너무 다 귀여우신 학생분들이잖아요. 너무 현실에 찌들지 말고 잘 재밌게 놀고 공부할 때도 공부하시고 네 그러세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대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동기, 목적, 흥미, 책임감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신천에 나와서 대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이런 찐 공부 습관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웅진 시크빅도 좋은 학습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 학교에 가주세요 혹은 이 학교 학생들의 공부법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MC 이상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